중요한 건 이제 오염수가 이제 여기에 일산가리비 있냐 없냐 0.09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일산가리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요즘 그 논란이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방사능 오염수를 먹고 자란 일산 참가리비와 국내산 참가리비 수산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염수에 대한 이슈를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본산 참가리비와 우리 국내산 참가리비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일본이랑 한국이랑 몇 발자국이나 된다고 이게 참가리비라는 거예요? 우리 윤 PD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일본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까지 이제 오염수가 흘러 들어오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구독자들을 대신해서 윤 PD가 질문해 주세요. 지금 뉴스에서 일산 가리비 수입한다고, 이게 일산 가리비와 국산 가리비가 구분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컨텐츠는 일산 가리비와 국산 가리비의 비교. 국산 참가리비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가장 상단에 있는 모 업체에서 이렇게 국산 가리비만 1kg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산 가리비는 저희 다이버 수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산 가리비입니다. 저희 다이버 수산에서는 그러면 방사능 가리비 판매하는 거예요? 예, 일산 가리비를 일산 가리비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가리비에 과연 방사능이 있는지, 또 국산 가리비와 일본산 가리비의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 방사능 측정기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산 참가리비가 조금 더럽네. 지저분하고 예.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제 왼손에 들고 있는 이 가리비가 국산 참가리비고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가리비가 일본산 참가리비입니다. 국산 참가리비는 주름이 상당히 밋밋하고 일산 참가리비는 선명하게 서 있습니다. 선명하게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뒷면, 자 뒷면, 뒷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뒷면 또한 주름이 아주 둥실둥실하죠. 일산 참가리비는 골이 깊고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이유, 바로 중요한 건 이제 오염수가 이제 여기에 일산 가리비 있냐 없냐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0.09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0.09로 만약 이 두 가리비 중에 방사능이 있다면 이 기계에서 삐삐삐삐 하고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도 올라가고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산부터 수치는 0.09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일산 가리비 끔찍도 안 하는데 이거. 와, 수치는 국산 참가리비나 일산 참가리비 1도 변화가 없습니다. 결론은 일본산 가리비 방사능 없는 걸로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일본산 가리비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드시라고 제가 권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산 방사능보다 우리 바로 지척에 있는 저 북한의 방사능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불과 몇 시간, 길어봤자 며칠이면 분명히 흘러내려왔을 텐데 그 방사능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누구도, 정부도,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문제 제기를 해봤자 무시하니까. 최근 몇 개월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저는 물론 수산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 이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식구의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의 오물은 괜찮은데 적의 오물까지 죄송합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제는 이 가리비가 맛의 차이는 있지 않은지 익혀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익혀왔습니다. 국산 참가리비와 일본산 참가리비 색깔부터 다르죠? 너무 다른데요? 그렇지. 이렇게 나도 많이 차이 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속살을 한번 볼게요. 속살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참가리비는 요 입술 부분이 노란 빛을 띠고 있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조금 허여스름하죠. 살짝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참가리비를 많이 먹는 이유는 홍가리비는 속살이 좀 작습니다. 참가리비는 알이 크, 아맹이가 크고 하니까 하나를 먹어도 이제 입안에 한가득 차죠. 가리비 구이를 하면 홍가리비는 굽고 나면 툭 졸아들고 한데 얘는 워낙 크니까 폐각도 좋고 치즈를 얹어가지고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거든요. 요거는 국산 참가리비. 맛의 차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만 맛의 차이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나나요? 1kg에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3,000원, 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국산가리비 1kg가 얼마 정도 하고? 18,000원이요. 요거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국산가리비를 먹고 싶은... 그렇죠.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하신 분들은 국산가리비를 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산가리비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산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시면 당일 발송도 가능하지만 국산가리비는 뭐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하다 보니까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네, 그런 또 에러도 좀 있습니다. 우리 윤PD가 한번 자. 콩가리비보다 맛있다. 국산 짐승같은 미각을 써. 이거는 이건 뭘게요?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전자 금자랑 조금 다른 점이 있겠죠. 맛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콩가리비 먹으면은 진짜 구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당신네들 기득권 싸움에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안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돈을 더 주고 국산을 드시면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입산을 드시면 되는 거고, 수입산을 먹으면 당장에 죽는 것처럼 불안 떨지 말고 자기 맡은 본분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들도 좀 삽시다. 오늘 참가리비 영상은 여기까지. 잠깐만, 이번 영상에서도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일산가리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이버스산에서 방사능 측정기로 검증된 일산가리비 나는 먹고 싶다,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딱 두 분께 일산가리비 2kg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